어제 에피소드에서 페이스터 통치하는 것 에피소드에서 당신은 컨텐드 때 컨텐드 뭐죠? 주장하다죠. 싸우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주장일 때 뭐라고 정했어? 사람들이 돼야만 한다고. 뭐가 돼야만 한다고? 제식주의자. 제식주의자가 돼야만 한다고 그랬죠. 뭐하기 살기 위해 진정한 에티컬. 에티컬이 뭐죠? 윤리적인이죠. 진정한 윤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채식주의자가 되어야만 한다고 적혀있죠. 나는 컹커한데, 컹커가 뭐지? 반대한다. 네, 반대말이에요. 찬성? 찬성은 동의한다. 너에게. 왜냐하면 동물들을 슬레잉하는 것, 음식을 위해서 슬레잉하는 것, 슬레잉하는 걸 알 수 있겠다. 죽이는 것, 도살하는 거 얘기하는 거지. 죽이는 것은 단순히 뭐하기 때문이야? 어부허런트하기 때문이죠. 어부허런트가 좋은 단어, 나쁜 단어? 나쁜 단어. 잔인한, 혐오스러운 이런 뜻이죠. 뭐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써줄게. 혐오스러운. 근데 뭐에도 불구하고 이 육류산업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근데 어떤 주장이냐면 오늘날의 가축들은 도살되어진다. 어떻게 도살되어진다고? 힘없냐게 어떻게? 인간적으로 인도적으로 도살된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또한 나는 믿는다. 뭘 믿냐면 고기를 먹는다는 것이 그것이 unwarranted. warranty 뭐죠? warranty 많이 나왔던 단어잖아. 이거 warranty 뭐죠? warranty 보상하다거든. 보상되지 않는다는 말은 뭐야? 타당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신스가 왜냐하면 뜻이 있어. 같은 영양소, 너도 영양소, 존재하는, 너도 존재하는 동물에 기초한 음식에서 존재하는 영양소가 또한 발견될 수 있기 때문이지. 거기서 채식주의자의 식단에서 이 음식에서 발견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나의 퍼벤트한 소망이다. 대디아가 뭐가? 사람들이 어느 날 깨닫는 것이, 뭘 깨닫는 것이? 식물에 기초한 식단이 최고라는 걸, 뭘 위해서 최고라는 걸? 인간과 동물 얼라인 둘 다에게 최고라는 걸 깨닫는 것이 나의 퍼런트한 소망이다. 퍼런트가 무슨 말일까요? 어떤 소망? 유일한? 좀 퍼브하면 좀 강한? 말은 강렬한, 강한 이런 뜻이죠. 알지? 네, 답 찾겠습니다. 답 그러면 네, 다음 중 말 중에 작가 가장 동의할 게 뭡니까? C. 야채와 과일이 네, 노리싱 고기만큼이나 뭐하다? 노리싱하단 말은? 너리시 좋다? 좋다. 영양이 풍부하다. 답은? 10번. 과일이 나왔나?